그룹 블락비의 리더이자 싸이 등 선배 가수들과 협업하며 실력파 프로듀서로 인정받고 있는 지코 씨가 1년 만에 솔로곡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소울메이트를 공개한 지코 씨. 지코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한 이 곡은 아이유 씨와 협업한 사실이 알려져 공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2009년에 발표된 머시멜로 이후 9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한 두 사람. 발표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머시멜로의 뒤를 이어 소울메이트도 음악 팬들을 사로잡을지 궁금한데요. 신곡을 발표한 지코 씨는 다음 달 첫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과 10월엔 월드 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원할게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씨의 뮤직비디오가 해외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새로운 뮤직비디오에서 북미 정상과 결혼 빅뱅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Where Are You From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했는데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승희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 수록곡인 Where Are You Fr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패러디한 내용으로 뮤직비디오가 구성돼 있는데요. CNN은 현재 한반도의 가장 민감한 뉴스인 북미 정상회담을 다뤘다고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이 없는 K-POP 속에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평했는데요. 빌보드 역시 정치 풍자 중 역대 최고라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글로벌 스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승리 씨,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스타들의 뜻깊은 기부가 화제입니다. 어제 오전 배우 김혜수 씨가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억할게 우토로는 1941년 일제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살던 일본 우토로 마을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인데요.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 게 우토로 캠페인. 2005년 우토로 희망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리며 마을 살리기에 나섰던 김혜수 씨가 이번엔 기부와 영상 내레이션 녹음으로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배우 고현정 씨도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다음 달 3일 제주도에서 열릴 요가 행사장에 화장품을 기부한 것. 해당 화장품의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전액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현정 씨와 제가 요가로 입문된 지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가 기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고현정 씨가 선뜻 화장품을 기부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현정 씨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스타들의 선행, 많은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리석진 중사, 왜 죽인 겁니까? 내 물건부터 돌려주시오. 공화국 일은 공화국이 알아서 하겠소.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 역할로 강렬하게 눈도장을 찍은 배우 지승현 씨. 다들 기억하시죠? 친구를 찾아왔디. 당시 북한의 유시진 대위, 북시진이란 별명까지 얻으며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원래는 첫 회만 나오시는 거였다고. 네, 그 첫 오프닝에만 액션씬이 강렬하게 있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나중에 주인공을 구해줄 수 있다. 요 정도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일부를 보시고 캐릭터가 너무 잘 맞는다고 나중에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선 특전사 주연 분량까지 늘린 명품 연기. 공화국 전사다. 많은 분들이 정말 북한 사람으로 오해를 그러니까요. 네. 들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아~
지승현 씨는 북한군 연기를 위해 평소 생활할 때도 북한 사투리를 사용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하고 식사를 하러 다닐 때 연습은 늘 해야 되니까 여기 나는 김치찌개 시키라고, 여기 나는 김치찌개 시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하면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 또 저를 알아보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선적 아주머니가 친근감을 느끼시고 혹시 아이고 이제 친근한 또 목소리가 좀 들리니까 비키라. 조선족 아주머니의 향수를 자극한 생활 연기 보여야 할만했네요. 잘하세요. 오늘 보시는 지승현 씨는 맛있는 반찬 서비스를 받았지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욕을 먹은 배우도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거기가 어딘데에서 탐험대장으로 활약 중인 지진희 씨. 어프. 과거 김현주 씨를 배신하고 박한별 씨와 바람을 피우는 불륜남 역할로 여성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같이 보신 사모님께서도 화를 내셨다고. 같이 보다가 한 딱이 안 돼 맞을 뻔했어요. 아주 굉장히 몰입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런 악역 배우도 사인을 합니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아, 그런 걸요? 네, 그런 뭐 나쁜 뭐 XX 누구랑 누구나 어떻게.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팬들마저도 욕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도 많지만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중년의 박보검으로 불릴 만큼 중년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김승수 씨. 우리 아빠 맞죠? 아빠. 그래 가오라. 아빠 맞아. 가오라. 작품 속에서 주로 다정한 남편이나 아빠 등 유부남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사실 김승수 씨는 올해 나이 48세의 미혼남입니다. 김승수 씨 싱글이에요. 그래서인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좀 오해를 받으셨다고. 뭐 이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도 모르는 분들도 한 세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저희 지인분은 저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표정들이 좀 이러고 좀 떨떠름하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슬그머니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시는 게 아, 바람도 대놓고 부탁하시나 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벌써 권태기신가? 이렇게 대놓고. 너한테 문제가 있나 뭐 싶으신지.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물론이고요. 나 이분 알아. 아, 예, 예. 애들이 뭐 아직 안 태어나갖고요. 그렇죠. 여행지에서 만난 팬들마저도 김승수 씨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상황. 미혼이세요. 김승수 씨 좋은 짝을 만나셔서 오해를 사실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배역 때문에 보는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한 마지막 스타는 김민규 씨. 나 필리핀에서 아빠 보려고 한국 왔어요. 한국 사람이십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지갑이랑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드라마 당신만이 내 사랑에서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남순 역을 연기했는데요. 드라마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진짜 필리핀 사람 아닌가.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마를 많이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얼굴이어가지고 정말 필리핀 사람인 줄 아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 분이세요? 뛰어난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아, 왠지 모르게 이국적인 외모도 오해를 부르는데 한복했을 것 같네요. 캐릭터와 하나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는 배우들. 가끔은 오해를 받아 곤란할 때도 있겠지만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앞으로도 더 실감나는 연기 부탁할게요. 지금까지 김성근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